이런 것도 더 안전한 줄 알고 뭐 10년 이상 들락날락하는 은행이니까. 은행에 예적금을 하러 가지 누가 투자하러 갑니까? 계속 반복되게 놔두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They would be fined significantly or kicked out of the business. He or she should never have bought an ELS. 은행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오랫동안 한 지점과 거래해온 강우택 씨. 가입 상품이 만기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한 지 20년. 은행에 돈을 맡길 때마다 신신당부하며 부탁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가입할 때마다 이게 노인네 돈은 생명 죽었다. 아버지 돈 같이 생각해서 해달라 그러면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서 해야지 그나 이게 무슨. 담당 직원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통장에 찍힌 액수를 보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게 여기 얼마예요? 이게 마이너스 얼마 되지? 47,844원입니다. 50%도 더 까졌네. 49% 마이너스. 은행에서도 이런 거 좀. 마음이 아파요. 어머니 노후 자금이신데. 마음이 아파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그래. 아이고. 절반으로 줄어든 노후 자금. 가입 당시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3년 있다 찾는 게 50%가 손실 났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네? 이 추천하는 대로 따라서 한 것뿐이 없는데 우리가 그건 무슨 ELS인지 무슨 홍콩 지수 그런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3년 전인 2021년 강 할아버지는 만기된 예금을 찾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예금 금리가 1% 초반대였던 시절 은행 직원이 권한 것은 ELS. 기초자산으로 삼은 주가지수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었습니다. 평가 시점에 주가지수가 기준점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에 이자를 받고 조기 상환이 이뤄지는 방식. 조기에 상환하지 못했더라도 만기 시점의 지수가 기준점을 넘기면 목표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지수의 하락분만큼 원금 손실이 일어나는 상품입니다. 기초지수가 되는 뭐 개별 주식이나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은행 예금보다 한 두 배 정도 확정이자 수익을 주는 채권형 상품에 가까운 것이고요. 만약 기초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면 이제 주식과 같은 위험 성격으로 바뀌는 그런 구조와 복잡한 이제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다가올 날이 걱정입니다. 만기가 다가오는 ELS 상품이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투자한 총 금액은 1억 3천여만 원. 많게는 6%에서 적게는 2.3%의 연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네 건 모두 홍콩 H지수에 연계된 상품. 지금 같은 추세라면 수천만 원의 추가 손실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담당자가 몇 년씩이나 같이 예금, 적금 뭐 다 들어주고 관리해주고 하니까 그냥 좋은 상품 있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들라 해놓고선 이게 뭐 2% 보는 이자로 다 원금 전액 입는다는 초고 위험에 가입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알면 가입들 안 하지. 자식에게 부담되지 않게 노후는 스스로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진 미래, 은행이 원망스럽습니다. 평생 직장생활하면서 쓸 거 안 쓰고 금융 전략인 거죠. 거기에 그 땀방울이 그 돈에 다 묻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뭐 쉬운 말로 한 방이라고 그러나 한 방에 은행에서 그것도 얼마나 그 황당해요. 말로 표현이 안 되죠 이거.
홍콩 ELS의 손실 규모가 상반기에만 5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ELS 상품에 대한 수조 원대의 손실이 현실로 나타나고 상반기 있습니다. 상반기 예상 손실액은 6조 원이 넘습니다. 원금 손실률은 최고 56%까지 뛰었고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홍콩 H지수가 3년 전 대비 절반 넘게 하락하면서 이에 연계된 ELS 상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콩 ELS 만기 도래 규모는 13조 원. H지수가 회복하지 않는다면 상반기에만 약 5조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입자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은행을 통해 홍콩 ELS에 투자한 계좌 수는 24만여 개. 이들은 은행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안전한 게 맞냐고 물어보고 너무나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은 끝까지 안전하고 한 번도 위험한 적이 없었다는 대답으로 저희에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노소를 불문하고 판매를 허락한 금감원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사하셔서 우리의 피 같은 돈, 원금 회복과 피해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존경하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분이 왜 삭발식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은행들 때문에 이 피해를 본 겁니다. 그렇죠? 65세 이상 고령층이 보유한 계좌 수는 6만여 개. 노후 자금이 반토막날 위기 앞에 두 할머니가 삭발을 했습니다. 이들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상품을 팔았다며 불완전 판매를 주장합니다. 그런다고 관리직장 인정하고 책임져라! 75세 전미경 씨 또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도 뭐가 지금 나는 노동력도 없고 내가 노후 대책으로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그게 손실이 나면은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제가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평생에 벌은 돈 6억 6천을 제가 그냥 날릴 수는 없잖아요. 나 지금 있잖아요. 내가 정신 내 정신이 아니에요 지금요. 전 할머니는 3년 전 모든 금융자산을 홍콩 ELS에 투자했습니다. 6개월이면 이자가 나온다는 은행 직원의 말을 믿고 한 선택. 두 개의 ELS에 6억 6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다섯 번의 조기 상환에 실패했고 당장 이번 달에 3년 만기가 찾아옵니다. 당시엔 어디에 투자하는 상품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전 할머니. 은행을 믿었던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신경을 써갖고 막 위가 안 좋아갖고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막 충격 받아갖고 3kg가 빠졌고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고 제가 여기 계단이잖아요.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막 기어 올랐어요. 60살이 넘어서까지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전 할머니는 35년을 거래한 은행에 배신감을 느낍니다. 지금 저는 능력도 없는데 지금 제가 뭔 능력이 있겠어요. 지금 75세. 1금융권이니까 믿었죠. 그리고 나는 2금융권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은행에서 내가 돈 빌리고 돈 안 갚은 것도 아니고 아니 내 돈 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거 완전히 강도라고 내가 이랬어요. 강도잖아 이거야 지금 진짜. ELS, 주가 연계 증권이라는 상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겐 생소할 수 있지만 2019년 발행 규모가 100조 원에 육박했을 만큼 대중적 인기를 끈 투자 상품입니다. 저금리 시대, 예금보다 두 배가량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재테크로 알려지면서 소위 중위험 중수익의 대표 상품으로 불렸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ELS가 손실이 날 때 크게 잃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라고 경고합니다.
뭐 10번 중에 9번은 은행 예금 이자보다 2배 정도의 수익을 주지만 그 한 번 정도는 50% 정도 손실을 보는 아주 위험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죠. 적은 확률로 매우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LS는 상품마다 조건이 각기 다르고 구조 또한 복잡해 개념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화하면 특정 주가지수가 기준점보다 높을지 낮을지를 놓고 이 주사위로 내기를 하는 상황과 비슷합니다. 주사위 두 개의 합이 4 이상일 경우, 그러니까 90% 내외의 확률로 약속된 이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낮은 확률로 주사위 두 개의 합이 3 이하인 경우 가입 금액의 상당 부분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투자 경험이 많고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공격형 투자자만이 여러 단계의 확인 과정을 거쳐 ELS 가입이 가능한데요. 과연 그랬을까요? 우리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먼 길을 나섭니다. 귀농 생활을 위해 처분한 집값으로 홍콩 ELS 상품에 투자하게 됐다는 이현자 씨. 그녀는 가입 당시 상황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홍콩 H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여러 차례 은행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때마다 안심하라는 식의 답변이 돌아왔다고 주장합니다. 회장 민하수 은행인데 은행 말 한마디 참고 직원 말 한마디를 놓고 우리가 하잖아요. 전 직원 참고해서 이거 가입하라고 하고 내기만 됐다 원금 손실 없다고 얘기한다고 그 당시. 하지만 우려했던 일은 현실이 됐습니다. 이미 9천만 원가량의 손실을 본 데 이어 이달 중순 또 다른 홍콩 ELS 상품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객을 외면하지 않겠다던 은행. 이 할머니는 손실이 나자 태도가 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지점장님 좀 만나러 왔는데. 약속하신 거예요? 네?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기 홍콩 지수 때문에 문의 좀 하라고. 3년 전 은행 직원이 했던 말을 똑똑히 기억한다는 이 할머니. 하지만 원하는 답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여기 창고 직원들이 변경을 붙여놨잖아요. 전부 다 원금 손실 없다. 그렇게 해서 가입한 건데 지금 손해가 엄청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뭐 대책이 있나 하고. 뭐 확정된 건 없습니다. 뭐 언론 기사는 보셨겠지만 뭐 금감원에서도 뭐 협의를 하고 있는 거는 같은데요.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ELS는 투자 성향 진단을 통해 복잡한 상품 구조를 이해하고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에게 판매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고객의 자필로 확인하는 과정 또한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모든 서류 작성이 은행 직원의 요구에 따른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형광펜으로 돼서 요 부분만 사인하라고 된 거지. 이거는 다 자기들이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금 손실 없으면 걱정하지 말라. 이런 주장에 대해 당시 담당했던 직원은 어떤 입장일까? 제작진이 해당 지점을 찾아가자 담당 직원은 답변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본사 관계자가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금융 문제죠. 내가 판매사들 직원사랑 은행 포함해가지고 문제잖아요. 공식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금 다른 그런 이제 이게 메시지가 또 전달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께서 만나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뭐 당시 상황의 입장이랄지 의견을 안 주실 생각은 없으시나요? 다 고객 입장에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적은 일 때 이제 조금 전에 수익이 있는 뭐 이런 권유를 해드린다거나 상품에 대한 소개를 해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맞습니다.
금융당국은 2019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ELS와 같이 원금을 20% 이상 잃을 수 있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으로 규율하겠다는 방침. 판매 과정에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 유도 행위를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도에 이걸 발표하면서 개정이 되면서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고난도 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녹취 의무를 시켜요. 단순 확인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해서 중요한 걸 이해하고 그다음에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해하게끔 판매자가 설명을 하는 것들을 녹취해라. 법령이 개정되기까지 과도기적 상황에서 판매 절차는 제대로 지켜졌을까. 83살 김지학 씨. 노후에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3년 전 홍콩 ELS에 가입했습니다. 원금이 손에 건다고 하면은 들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통장에 들어온 최종 금액은 투자한 5천만 원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시엔 상품 안내서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확인한 가입 서류, 몰랐던 내용들이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과 최대 손실 아버님 잘 안 보이세요? 좀 그래요. 정확하게 이해하였으니 이러한 눈도 좀 어두우신가 봐요. 네, 잘 안 보이세요. 네, 조금 백내장도 있고 조금 어두운 것 같아요. 이거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때 이게 다 읽어보라고 해가지고 읽었으면은 가입하는 거는 보류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읽어보질 않았어. 은행에서 상품에 관해 설명 들은 시간은 20여 분 남짓. 이해를 못해도 가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은행 신탁하고 모니터 거래 중에 원금 손실 가능성 충분히 승인 투자해서 취소 가능하는 기한 및 방법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설명한 내용 이해되셨나요? 모르겠어요.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신탁 상품의 계약 핵심 투자 내용, 원금 손실 가능성, 상품의 구조와 성격 보수 및 수수료 조기 상환 조건, 계약이 해지 취약 금융 소비자 우선 보호 등에 대해서 내용이 이해되셨나요? 또 한 번의 확인 절차가 있었지만 ELS 상품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과정은 형식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고객님의 투자 성향은 공격 투자입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하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어떤 것 들으셨나요? 이거 온다고 해가지고 했대. 그러시면 가입하신 상품에 원금 손실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리셨나요? 제보자들은 여러 단계의 절차가 사실상 고객을 보호하는 목적이 아닌 은행을 지키는 용도로 사용됐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럼 이거 어떻게 가입하게 되셨냐 했더니 제가 이게 손을 들면 네 하세요. 수신호로 뭐라고 얘기를 하다가 수신호로 손을 들면 네, 손을 들면 네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90대 아버지가 뒤늦게 딸에게 가입 당시의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뭐 녹음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혼자 뭐 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자꾸 하더라고. 자꾸 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그 했는데 나는 수신이라 소리 했으면 빨리 가입 안 하는데 그런 소리 일절이 없고 그제 좋은 상품 믿다 좋은 상품 믿다 자꾸 이랬더라고. 그럼 난 너희만 믿고 내가 가입했는지라. 가입 서류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작성해야 하는 부분의 필체가 아버지의 글씨와는 달라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품에 대한 초고 위험이라든가 손실을 원금 손실 위험이라든가 그다음 듣고 이해했다 이런 내용들은 그 은행 직원 글씨로 대필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만난 제보자들은 불완전 판매를 주장합니다.
제작진과 함께 서류를 검토하던 강할아버지 또한 아내의 가입 서류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기상환 판매 불가 여부 등 해당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였음. 내 것이 아니에요. 사인은. 그래,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것만 쓰라고 그랬나 봐. 예, 이것도 아닌데. 이거 다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제서야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문구를 따라 적습니다. 가입 서류와 확연히 다른 글씨체.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면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설명 의무라는 것은 결국 개별 투자, 당해 투자자가 그 투자 상품의 구조와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하지 못한 게 투자 권유가 금지가 됩니다. 고객에게 이곳에 체크하세요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서류를 작성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설명 의무 위반입니다. 우리는 주요 은행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답변을 피했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는 그 답변을 일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감사를 받고 있어요. 네네. 예, 그래가지고 그걸 좀 양해를 부탁드리면 어떨까. 감독기관에서 발표하지 않았는데 은행에서 워딩이 나간다는 게 되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수소문 끝에 전현직 은행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 판매 절차를 진행하는 건 비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고객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데 원금 손실도 괜찮죠? 라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다 싫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죠? 라고 돌려 물어보면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공격적 투자 성향으로 기재하지만 그야말로 ELS를 팔기 위한 형식에 불과해요. 이 제도가 정말 소비자를 위한 거냐고 묻는다면 오히려 은행원을 피곤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유리한 점을 부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고백하는 전직 은행원. 그 과정에서 위험성은 축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인데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은행원은 원금 손실 납니다라고 안내를 한 거고 받아들이는 고객 입장에서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 아 이건 원금 손실 안 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답답한 심정도 호소합니다. 홍콩 ELS 가입자의 90% 이상이 과거에도 투자 경험이 있는 소위 재투자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형식적이라고 해도 가입자는 원금 손실이 있다는 내용을 육성으로 읽고 자필로 적어요. 그리고 사후 전화를 통해 의사를 재확인하고 최종적으로 금융상품 가입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중복 확인을 하는데도 손실이 날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면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투자 경험 역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이뤄진 것은 아닐까. 반복된 이익을 통해 은행을 더욱 신뢰하고 ELS를 안전한 상품으로 믿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처음부터 안전하다고 전쟁이 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포도가 나지 않으면 이 상품은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다고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6개월 뒤에 조기 상환이 이루어졌어요. 직원들이 이거 다시 재투자해라 재가입을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횟수가 늘어나는 게 은행금을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고령 가입자들은 막막합니다. 청소일을 하며 모은 전 금융자산을 홍콩 ELS에 투자한 전옥선 씨. 사실 전 할머니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릅니다. 가입 서류에 적힌 내용을 과연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건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시청이라고? 뭐 어떻게 쓰는 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에? 14,000원 한 날에 녹취 하나로 두 개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서류에도 이름만, 이름 사인만 봐도 이 글들이 되게 서툰 분이라는 거를 본사에서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왜 자꾸 그렇게 했는지 저는... 금융 취약계층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장치들은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들은 제도가 유명무실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사실 너무 노인들한테는 그걸
사업을 그렇게 할 때 뭐 네. 지정인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정인을 지정하시는 분, 지정하실 분들은 여쭤보고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드리고 아니시겠다고 하시면 저희 내부 통제자분이 오셔갖고 확인을 하시거든요. 가입을 하시는 게 맞는지 설명을 잘 들으셨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뭐 지정자한테 가지고 무슨 알아들었어요 뭐 그리고 내가 네 하라고 해서 네 하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게 또 그전에 안 갔는데 또 그거 이상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유 그거는 그 의무 뭐가 해서 그런지 그런 뭐 뜻이라고 아니라고 근데 내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내가 누구를 말 듣겠어요. 이도훈 씨 또한 고령인 아버지가 고위험 상품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 약을 먹어야 할 만큼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또 이제 뇌종양을 오래 갖고 계셨어요. 또 이 보면 제가 이제 치매약도 지금 드시고 계시고. 투자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치매 노인. 아버지는 여전히 ELS를 예금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위험성을 뭐 향후 투자잖아, 지금 투자잖아. 이런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인지를 할 수 없는 노인분들은 아예 이런 거를 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 예. 투자란 결국 자기 책임으로 손실이 났다고 해서 이를 판매한 은행에게 모든 잘못을 물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홍콩 ELS 가입 계좌 5개 중 1개의 소유주는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은 노년층에게 그것도 전 재산에 가까운 노후 자금을 투자하게 한 것이 과연 적합한 판매형이었을까요? 은행에서는 고령층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안정성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고령층에게 이 상품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특히 90대, 80대 같은 경우는 인지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상품을 이해할 수 있냐? 이 고객의 재산이나 소득, 과거의 투자 경험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위험 성향을 이제 매겨야 되고요. 뭐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은퇴를 하셨었고 1억 원 혹은 뭐 그 이상 내외로 재산을 축적하신 분한테 뭐 5천만 원으로 1억 원 상당의 이런 ELS를 가입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불안전 판매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일부 은행 창구에선 사태 이후 고객이 가입 서류와 녹취 파일 등을 요구해도 미루거나 꺼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하는 은행의 태도. 홍콩 ELS 가입자들은 또 한 번 실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왜 은행에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무리할 정도로 고객에게 권한 걸까요? 손실 사태의 시한폭탄은 이미 오래전부터 작동되고 있었습니다. 주가가 하락해도 조건 충족 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ELS! 이래가지고 ELS가 이제 국민 상품이 되다시피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거죠. 한마디로 거의 국민 재테크라고 해도 뭐 무리가 없는 뭐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LS 상품이 국내에 출시된 지 20년, 손쉽게 수익을 내는 소위 국민 재테크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파생금융상품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반주일 교수. 그는 우리나라에서 ELS가 주목받은 현상이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잘 알면 소비자가 똑똑해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조화 ELS와 같은 구조화 상품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 판매 비중이 높다라는 것 자체가 뭐 특별한 규제 없이 쉽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대비 ELS와 같은 구조화 상품 비중은 4.9%, 미국 홍콩에 비해 25배가량 많습니다. 반 교수는 그 배경으로 은행의 적극적인 영업, 낮은 가입 문턱을 꼽았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사실 복잡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복잡한 상품이고 이렇게 어려운 상품이고 또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다 라고 제대로 설명을 했다면 지금보다는 판매량이 훨씬 줄어들었을 거예요. 왜 은행에선 ELS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린 걸까? 전현직 관계자들은 KPI, 즉 핵심 성과 지표가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말합니다. 은행원은 KPI가 성과평가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역량이 잠재적 역량이 뛰어나고 조직의 그런 기여도가 있다 할지라도 성적을 못 받으면 그 KPI 점수를 못 받으면 무능한 직원인 거예요. ELS를 만약에 판매를 하게 되면은 전국 단위로 순위가 쫙 부여가 돼요. 1등부터 꼴등까지. 그거를 전 직원이 볼 수 있게 게시판에다가 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직원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끔 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거든요. 그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인사 고과의 기준이 되는 KPI. 조사 결과 고위험 상품 판매와 연계된 지표들의 점수 비중이 높았습니다. 관계자들은 무리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습니다.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고객이 먼저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문의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KPI 실적을 채우려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고객들에 대해서 다 권유를 해가지고 그중에 최대한 많이 가입을 시켜야 되지만 그게 충족이 되기 때문에 가입을 시켜서 안 되는 고객한테도 이제 상담을 억지로 진행을 하게 되고 억지로 가입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하루하루 실적 체크를 하는 영업지원도 있고 목표를 할당을 해서 이걸 못 채우면 이제 퇴근까지도 또 늦춰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 본인의 의사와는 또 상관없이 또 이 실적 압박에 의해 또 이렇게 판매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보호보다 우선시됐던 은행의 이익. 2021년 KPI 배점을 보면 수익성 관련 점수가 불완전 판매 방지 관련 점수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수익률보다 고객의 숫자를 늘리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조직적으로 KPI가 고위험 상품을 팔도록 단기적으로 금융회사의 이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KPI가 설계되어 있었고 반면에 해외에서는 고객이 돈을 잘 벌고 손실을 적게 봐야지 이제 수수료를 많이 받아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뭐 ELS라는 거 만약에 가입해서 손실 50% 봤다면 KPI 이 판매를 한 직원은 KPI가 크게 이제 점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성과를 위해서도 그리고 회사의 성과를 위해서도 고위험한 상품들을 권유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만 1,040조 원일 정도로 빚 문제가 심각하지만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가 석 달 연속 연 3%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자영업자 대출이 14%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군다나 2021년은 코로나19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예대금리 차로 역대급 실적을 갱신했던 시기. 은행의 수익 구조에 대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졌습니다. 예, 사실 은행이 그동안에 이자 수익만 얻는다, 이자 장사만 한다라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이자 수익을 늘리고자 하는 은행의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ELS 같은 상품을 팔게 되면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요. 비이자 수익을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높은 수수료, 판매 수수료를 올릴 수 있는 ELS 상품을 특히 6개월 안에 조기 상환이 된다면 1년에 두 번씩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본 거죠. 5대 은행이 2021년 당시 신탁 업무 운용으로 올린 수익은 9,600억 원대. 이 중 상당 부분이 ELS 판매 수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수익 앞에 위험에 대한 대비는 소홀했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H지수 연계 상품이 공격적으로 팔렸습니다. 저는 은행이 리스크 관리도 잘못했지만 안전불감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로 시작돼서 장기화되고 있었고 중국의 기업적 상황이 이 장기화 속에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리포트도 나오기 시작했던 그 시기에 이렇게 H지수를 묻지마식으로 연계해서 팔았다. 저는 그는 알고 판매했으면 사기꾼이고 모르고 판매했으면 무능하다고 보는 거죠.
금융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선 고위험 상품 판매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재무상담가 워거스 씨를 만나 ELS와 같은 파생 상품에 가입하기 위한 절차들을 문의했습니다. You can't just do it right away and sell somebody a product because you really have to make sure that the product is the right fit for the individual. While consultation would definitely take multiple hours, it's not something you could do right away. Well, the biggest thing that you should explain to a customer is going to be what is the overall risk of loss? Because even if there's a 2 or 3% of something bad happening, they need to know that because their net worth and their life savings is on the line. But if you start 투자 권유에 앞서 고객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다는 전문가, 유의 사항부터 점검합니다. This is the risk profile questionnaire I usually give clients. So basically, so anytime I have a new client, I have them fill out this. You know, what their understanding is of stocks and what will they do if they experience a large decline? Because that means how, that has a big factor in how I invest their money. 무엇보다 유념해야 하는 건 손실입니다. 투자에 실패했을 상황을 가정해 위험을 감내하는 능력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Really interesting question. When I were able to experience 20% decline, then what am I gonna do? I will do nothing because I'm too scared. What this question is asking is, are you okay with stock market fluctuations? Are you okay with your investments going up and down and by how much? We want to kind of get a feel for what kind of investments are suitable for you. Okay, thank you. 고객과 상담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의무입니다. 모든 자산을 투자해선 안 된다고 말하는 전문가. ELS의 경우 노후 자금 용도로는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Okay, so it seems like you want to kind of build like a stable retirement fund. I think I'm pretty young, 41, so I want really big returns. I want to take risk, actually. A lot of times something that's high risk can mean much more losses in the long term. So we want to avoid that. This is your retirement account. A retirement account is not a place for speculative investments. 사실 미국에서도 고위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 문제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무분별하게 발행됐던 파생 상품은 2008년 금융 위기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고객 보호를 위한 금융 시스템이 강화됐습니다. 고위험 상품에 대한 판매 기준과 규제가 엄격해졌습니다. We have plenty of laws and regulations making sure our financial institutions do not sell high-risk investments to retail investor. When a person doesn't have the sophistication, investment sophistication, then he or she should never have bought an ELS. They can't here in the U.S. And if a U.S. firm sold a high-risk financial product to a retail, non-knowledgeable, uneducated investor, they would be fined significantly or kicked out of the business. 미국에선 ELS를 개인 고객에게 함부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벨기에와 노르웨이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세계 금융위기 전후로 불거진 불완전 판매 이슈로 개인 투자자에 대한 파생 상품 판매를 금지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실정은 어떤가요? 은행원의 인사평가에 영향을 주는 KPI 배점이 고위험 상품에 대해 더 높게 책정돼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에선 뒤늦게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완전 판매 등 위법 사항을 발견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은행권에서도 당분간 ELS를 팔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대규모 손실 사태는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커질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은행은 고객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대한 무효 선언하라!
2019년에도 사람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른바 DLF 사태의 피해자들. 해외 금리와 연계된 사모 펀드에 투자했다. 4천억 대의 손실을 봤습니다. 다시는 천사가 일어나지 않게 은행을 받아 주시고 우리가 잃었던 돈을 모두 돌려주십시오. 모두 돌려주십시오. 벌써 5년이 지났지만 양정선 씨는 당시의 피켓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글이 가슴 아파서 내가 버릴 수가 없었어요. 금융사고 반복은 실수가 아니다. 지금 딱 맞는 말이지 않나요? 수탁의 대책 마련을 요구한 끝에 불완전 판매에 대해 일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맨 처음에 금감원에 1인 시위 했을 때죠. 제가 한 거예요, 제가. 눈물 나요. 앞뒤로 하고 출근 전에 가라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예. 네. 왜냐면 공무원들, 금감원 사람들 출근 전에 차를 타고 내려가, 지하주차장에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금감원 사람들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나간 것 같아요. 정말. 그걸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1년 이상을 했죠. 부실했던 가입 서류와 상품 안내. 피해자들이 겪은 상황은 5년 후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화면을 안 보고 귀로만 이렇게 들으면서 있는데 아니 우리 내용을 왜 또 5년 지난 지금 왜 똑같은 내용을 저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 하는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똑같은 그런 수법이랄까? 그거 생각나는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독일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응, 독일이 망하지 않는 이상 똑같은 멘트를 썼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그냥 은행에 적금으로 간 거예요. 적금으로. 근데 그렇지. 이렇게 위험한 것을 적금처럼 아무렇지 않게 권했단 말이에요. 그냥 권해서 한 것도 아니고 계속 그냥 좀 강압적으로. DLF 사태 당시 은행들은 불리한 정보를 감춘 채 고객 끌어모으기에 급급했습니다.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와 허술한 관리 시스템이 드러난 사건.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오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예금과 같이 원리금 보장 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만큼 투자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고위험 상품 판매는 자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와 함께 은행의 ELS 판매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의 반발로 대표 지수 상품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은행장들이 모여 신뢰 회복을 다짐하는 결의문도 발표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고객의 원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은행을 상시 감독하겠다고 한 금융당국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홍콩 ELS 가입자들은 또다시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나중에 사태가 터진 다음에 이제 와서 이 금융사들을 갖다가 감독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뭐 일벌백계 차원으로 단절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은 상당히 이미 피해를 본 고객이나 금융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으로 보입니다. 은행의 반발에 의해서 ELS 상품이 은행에서 계속 판매를 허용하다 보면 저는 주기마다 지금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소한 은행에서는 판매가 안 되게끔 하고 고난도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이고 좀 더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우리는 금융감독원의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쉽사리 좀 인터뷰를 하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금감원장은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다양한 뭐 저희 모범 기준들을 운영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리고 상품의 유형별 구분, 그리고 그 유형에 따른 적절한 판매 경로,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도를 바꾸더라도 은행이 수익 추구에만 매달려 고객 보호에 본분을 잇는다면 과거에도 그랬듯 위기는 또다시 찾아올 겁니다. 통합파생상품 키코에 가입했다 피해를 본 두 기업이 키코 때문에 큰 손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파생금융상품 DLF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사실상 전액 손해가 확정됐습니다. 바임 측은 일부 펀드에서 투자자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홍콩 ELS 가입자들은 외칩니다. 일확천금을 원해서가 아닌 은행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입니다. 한 번 더 외칠까요? 네! 은행밖에 더 있어요, 그나마. 근데 은행이 그렇게 그런 그 고객들한테, 노인들, 나이 많은 노인들한테 그런 걸 가입시키게끔 권유해서는 안 되잖아요. 모르겠죠, 이제. 은행에 수익을 해서 이 사람들의 삶에 이런 여러 가지 애환들이 담긴 이런 것들은 그저 마음대로 이렇게 그냥 박살내도 무관하구나. 은행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은행을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들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실망이 커요. 이제는 은행도 못 믿는 시대가 오나 하고. 고객과 함께 하겠다는 은행의 약속.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도록 지켜보겠습니다. 누구나 은행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정 부분 또 특혜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사회적 공헌이나 상생금융, 포용금융을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국민의 눈높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비이자 수익 확대에 너무 좀 올인했던 게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상품을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진정한 고객으로 대우를 한 게 아니라 은행 입장에서 뭔가 수수료 수입을 뺏어와야 할 대상으로 봤다라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은행도 돈을 벌 수 있고 고객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판매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